나무야 나무야 겨울 나무야 눈 쌓이는 달이 외로이 스스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에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햇살이 퍼지는 산길에서 도깨비가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험적으로다가 한번 소나무 숲길에 앉아서 깊어가는 겨울 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도깨비가 아침에 나와서 이 택시를 열심히 하다가 그 영업이 좀 안 되는 때를 이렇게 틈타 가지고 지금 태백에 때마침 눈이 이렇게 시원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 좋은지 모르고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강가 좋은지 모르고 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직장의 소중함을 모르고 마누라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마누라의 소중하고 귀한 걸 모르고 또 쇠가 빠지게 말이지 오만 소리 다 들어가면서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맨날 맨날 옆에 있을 줄 알고 저기 비희 생각 안 하던 여자분들도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막 이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의외로 우리 주위에 이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제가 그 시원한 데 이리 앉아가지고 뭐 요즘은 그 편의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커피도 사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하려고 의자를 하나 이 15,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아 이런데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얼마나 특색 있고 좋습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자, 이렇게 옮겨간다, 이거지. 내 말은. 자, 유튜버 하는데 컨텐츠가 없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댕기면서, 단지, 예,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응? 이런 거, 그거는 있는데, 아, 조회수야, 뭐, 안 나오면 그만이고, 응? 나오면 좋고. 이야, 강렬한 태양이 떠오르는 산길에 도깨비란 놈이 앉아가지고. 안녕하쇼.
허리하야 도깨비는 이 의자를 사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응? 이렇게 앉아가지고 세월아 너는 너희 돌아도 보질 않느냐 나를 보낸 내 마음이 너무너무 쓸쓸하더라. 자 이러면서 자 저쪽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저기 미친놈이 하나 있구나 이러면서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자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응? 좁은 차 안에 앉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렇게도 한번 통해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 뭐 별의별 장비가 다 필요해요. 자 또 그리고 이런 게 또 뭘 안 좋다. 어? 그럼 또 이렇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대깨비. 유튜버가 좋은 게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란 그런 게 없어요. 어? 단지 시청자님들께서 재미없으면은 외면하시는 거고, 아,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저거 괜찮단 말이야. 응? 눈밭에다가 말이지 의자를 갖다 놓고 희한하게 말이지, 응? 그렇게 하는 놈이 있더라 이거. 응? 자, 오늘도 택시 영업이 부진한 때에 털장화를 탁 신고, 응? 이렇게 착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씨가 많이 녹아가지고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자, 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저기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별의별 짓. 자, 이왕 의자를 옮겨 놨으니까 노래나 한마디 하고. 하나 둘 서이 너희 삼각 지루타리에 그전 비는 오는데 자가자가 징징 떠나버린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비에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나 몰래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 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고속버스 차창 너머 외로운 소녀 울고 있네 가지 말라고 곁에 있어달라고 애원하며 흐느끼네 부딪히며 서울로 가는 머시매가 너무 얄미워 차창을 두드리며 우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네 도미너래 비가 오네. 야 이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에? 택시 기사 도깨비가 뭐 택시도 잘해 베레벨짓도 잘해 비록 저
일류 유튜버들한테는 이렇게 저 견줄 수가 없지만 또 이렇게 소소한 눈밭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의자를 희한한 걸 갖다 놓고 이것도 이 제주라면은 제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응? 컨텐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주변에 이눈 자체가 컨텐츠예요. 남이 할수 없는 이런 짓거리 이것도 컨텐츠야. 내가 어제 아래 저 집에서 아들하고 눈 치고 나서 저기 뭐나 라면 끓여 먹었는데 이걸 6,000명이나 봤어요. 6,000명. 그다음에 또저 며칠 전에 삼척의 산골에 시청자님들 택시에 오래 앉아가지고 앞에다 매달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저 하늘 태양은 빨갛게 불타고 이 가슴 불태울 그날은 그 언젠가 싸늘한 태양 뭐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왕 자리를 잡았으니까 노래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 저기에 완전히 감놈이 하나 있구나 이러면 안 되니까 하나 둘 서인 마지막 석양빛을 기포개에 달고 흘러가는 저 배는 어디로 가나 해풍 앞 비바람아 불지 말아라 파도 소리 구슬프면 이 마음도 서럽다 아하하하 어디로 가는 배냐 어디로 가는 배냐 황포도 때야 이러면서 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거지 내 말은 자 여러분 아이고 참 도깨비가 이상한 놈인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일종의 그 실험 영상 한번 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로운 가슴이 파란 날개 위 스쳐갈 때 울고 싶도록 그리운 탓이 별들이 잠든 어느 날에 호숫가에 스며진 사랑의 약속 허무해도 못 잊어 태워도 낙엽지는 내 마음 자 또라이계의 상또라이 저 태백의 택시기사 도깨비 지금 눈밭에 의자를 갖다 놓고 집단에는 한번 실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이러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자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놓고 응?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아 얼마나 편안하고 좋냐 이거야 내 말이 응? 스튜디오에서만 뭘 찍으라는 법이 있냐고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자 엄혹한 세월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은 IMF 뭐 외환 위기에다가 별의별 위기를 다 겪어온 우리 저 강인한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깨비도 택시가 좀잘안 되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전국의 구독자님들, 해외에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